세 번째는 또 아까 소식과는 정반대입니다. 군대를 안 갈래 절규인데요. 자, 이건 무슨 소식인가요? 네, 이제 2년 반 넘게 장기화된 전쟁으로 병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콘서트 공연을 보러 온 청년들을 현장에서 강제로 끌고 가서 징집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상 보시면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실내 경기장 앞에서 록밴드 공연을 보러 온 남성들과 이 모병관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병관들이 경찰을 동원해서 현장에 있던 남성들 전원을 대상으로 서류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를 거부하거나 서류가 불충분한 이들을 바로 입대시키려고 하자 남성들이 저항하면서 소란이 벌어진 겁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시면 한 남성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제발 놔달라고 애원하면서 저항을 하지만 이 징병관들은 청년을 끝까지 붙들고 데려갑니다. 이 장면을 촬영하던 시민들은 군 관계자를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 이렇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공연장 외에도 인근 쇼핑센터와 레스토랑, 클럽 앞에서도 남성들 대상의 징집 검사가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렇게 급습이라도 하듯이 강제 징집에 나선 이유는요. 이 병력 부족 상황,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전쟁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격이죠. 이 러시아도 지금 병역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격인 우크라이나가 또 저런 지경에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전쟁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입대한 그 남성이 많았지만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입대자가 또 줄고 병역 비리까지 기승을 부리니까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이 같은 강제 징집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요, 최근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죄수까지 징병하기 시작을 했지만 이러한 조처 등에도 병력난은 여전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징집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입대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이 징병을 피하기 위해서 외출을 자제하며 대부분 배달음식에 의존을 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해외로 탈출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